아, 몽골에 있는 애들이구나. 국방부에 잔대요. 응? 국방부 아시아 유럽 구간이니까. 평일 행복했음해. 아이고 우리 사이다가 250개 고마워 사이다. 잘 쓸게. 나도 근데 커뮤니티나 어제 다시 보기 댓글이나 풀영상이나 똑같은 카페나 네 군데 이제 글을 똑같이 올렸는데 그렇게까지 진지해질 게 아니었는데 악플 보니까 엄근진으로 글을 써야겠더라고. 아이고 사이다 또 500개를. 야 사이다 고맙다. 뭔가 행복을 찾아서 내가 방송 스타일 바꾸겠다고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엉근진 모드로 쓸 수밖에 없겠더라고.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갖고 그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는. 근데 어쩔 수 없지. 왜 신경 쓰냐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놔두면 이게 약간 그 불어나요. 불어나. 네. 그걸 보고 누가 하면은 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막 이런 게 있나봐. 그래가지고 엄청 나도 그냥 딱 지워놓고 그냥 좀 정상적인 댓글 놔두니까 또 다시 정상적인 댓글들 막 계속 올라가더라고. 보면서 느꼈지. 첫 댓글이 진짜 중요하구나. 아니 뭐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의도가 너무 보이는 거라서 그냥 저 긁으려고 하는 게 너무 보여서 신경 안 씀. 깨진 창문 효과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깨진 유리창이 많은 지역일수록 아 깨진 유리창에 많을수록. 아 진짜 좋은 비유구만. 깨진 창 유리창에서 사람들 깨고 싶어진다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사이다 고맙다. 1,100개를. 그래 저런 사이다 같은 팬들이 진짜 찐팬이지. 어떤 행보를 가건 일단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 그래 너무 고맙지 진짜로. 그냥 묵묵하게. 아 그나저나 어제 저 외계인 토론은 보셨나요 다들? 원래 그거 찍고 오면은 바로 다시 보기로 나도 봤는데 이번에 안 봐가지고. 재밌었어요 나름? 아니거든 진짜야. 근데 일본광님이 자꾸 내가 유튜브 뭐 어줍잖은 유튜브 광 유튜브 보고 신봉자처럼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나를 하찮게 보던데 아니야. 진짜야. 탄소 측정기는
지금 지구에서 가장 어떤 물건의 연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기라고 탄소 측정기는. 왜 탄소 측정기를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네. 정확한 거 맞아.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의 탄생 그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게 탄소 측정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외계인이 떨군 게 아니라 말이 잘못 나온 거고, 그게 어디서 떨어졌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이제 지구 리셋서를 믿기 때문에 인간 이전에 어떤 서버 멸망하기 전에 그 떨어진 물건이 제대로 청소가 안 돼갖고 발견이 된 거지 우리 인간들한테.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스핑크스나 뭐 그 피라미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게임으로 따지면 이스터에그 같은 거지. 그럼 우리 존재가 외계인을 반증하는 거야. 그광님이랑 방송 아닌 토크 언니였으면 둘이 볼만했을 거야. 둘 다 자기 주장 강하고 말발 좋음. 화강님? 존나 당황스러운데 저번에 방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코트님 빌런 초대석 언제 하나요? 이랬을 때. 아, 일본 과학님이 이제 얘기하다가 자꾸 말 더듬는 거. 근데 머리만 똑똑했으면, 머리가 똑똑하니까. 방송을 많이 해보신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도 예전에는 막 뭔가 누가 나한테 집중하고 이렇게 관심이 쏠리면은 막 말이 헛나오게 되고 막 그러던데. 다음 주제요? 다음 주제는 제가 그 담당 이제 운영자님한테 하여튼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인간에게 익명성이 주어져야 하는가 안 되는가. 근데 그거 이제 나가기 전에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나가기 전에 코트님 그 주제 되게 괜찮은 거 같던데요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저 그냥 던져본 거예요. 예, 얘기했었는데 그게 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인간에게 익명성이 주어져야 하는가 이런 거. 근데 형이 멱살 잡고 가는 방송 아니냐고. 에이 모두가 그런 그 저기 그게 있는 거지. 역할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사전조사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뭐 노트북도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했기 때문에. 나 진짜 난 대본을 안 봐. 대본 아예 안 펼쳐봐. 대본대로 가면 재미없거든. 예전에 그래서 아뮤즈 MC 봤을 때도 좀
재미 없었어. 노래 듣고 뭐 인터뷰 살짝 하고 노래 듣고 인터뷰 살짝 하고. 어우. 코트 오빠 화이팅. 빨간색 하트 앞으로 오래 방송해 주세요. 빨간색 하트. 아 고맙습니다. 이쁘진 어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성접창단은 매주 토요일 날에요. 예. 네. 이번에 도전곡이 MC 더 맥스 노래예요. 그대가 분다라는 노래고요. 나온지는 꽤나 오래됐죠. 아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 활동을 안 하고 확실히 집에 있으니까 뭔가 얼굴도 계속 붓고 다시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려는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몸무게 쟀었으면은 며칠 전에 쟀었으면은 한 108kg? 109kg 정도 갔었을 것 같은데 오늘 아까 몸무게 재보니까 110kg인 이유가 많이 처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예. 코트 F 선영이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선영이님 고맙습니다. 어우 되게 오랫동안 구독을 해주셨네. 와 49개월이면 대박이네 진짜. 조금 더 무지개 생길 거야. 49개월 구독이라면은 한 번도 안 놓치고 그냥 쭉 오신 것 같은데 진짜 찐팬 아닐까? 아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그 잡채네. 머리 스타일이랑 피부가 좋아지니까 살 빠진 것 같다고요? 그런 말씀을 여성분들이 해주시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전화 데이트도 한번 하실래요? 예. 살 하나도 안 빠졌어요. 110kg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묵묵히 응원하는 팬들 많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좀 어제도 그렇고 끈 이제 행궁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일주일간의 방송이 사실 제대로 돌아간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풀영상 채널 구독자들도 뿔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또 생방송 보는 분들도 컨텐츠는 안 하고 자꾸 먹방하고 런 때리고 좀 그런 게 많았어서 그런 날들이 좀 많았어서 일주일간 사실 가시밭길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어쨌건 저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렇게 뭔가 정리를 해야 앞으로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할 줄 아는 것만 계속하는 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능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방송을 저도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해야 뭐 보는 사람들도 크게 부담이 없을 테고 그래서 여러 좀 생각을 많이 한 결과 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서 이제 화내는 사람들은 거기까지인 거고 아닌 거고 아니고 그냥 어떤 길을 가건 그냥 응원해 주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거고 맞죠. 저는 피부가 좀 좋은 편이죠. 예, 피부가 좋은 편이에요. 예, 지금도 폼클렌징을 한 달에 폼클렌징 쓰는 양 자체가 정말 몇 번 안 돼요. 예, 폼클렌징이 진짜 쓰고 싶은 날은 뭔가 이제 너무 이제 염증 같은 게 막 나려고 한다. 피부가 살짝 간지럽다. 그러면 이제 내가 봤을 때 아 이게 뭔가 모낭염 같은 게 났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날은 이제 센카 걸로 요즘은 센카께 그냥 짜서 쓰는 거 말고
약발방 시청료 상납. 아, 고맙습니다. 우리 주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약발방으로 할 건 아니지만 예. 네, 뭐 하면 하는 건데 일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날 예. 그리고 코 안에 막 염증 같은 거 나갔고 콧볼 살짝만 건드려도 이 안에 염증 때문에 막 힘들 때 있잖아요. 예. 약간 염증 때문에 코가 아픈 날 그런 날은 이제 폼클렌징을 한방 조져버리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수분크림 한번 싹 바르고 풀잠 때리면 피부 다음날 완전 좋아지죠. 부들부들하죠 그냥. 근데 피부도 타고나는 거래요. 결국은 그냥 모든 것은 유전자. 예, 유전이래, 유전. 좋은 것도 타고난 게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서 저는 그닥 축해는 아닌 듯. 그렇다고 저축해도 아니고. 예. 그냥 평범? 평범 그 잡채. 예. 그러니까 저도 원래 탈모약을 먹었었는데 먹다가 현타 와가지고 안 먹게 된 계기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역 같은데 이제 노숙자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관리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근데 머리숱이 대박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내가 왜 굳이 관리를 해야 될까? 저렇게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덕에 머리숱이 저렇게 많은데 머리 맨날 안 감잖아. 그런 거 보고 나서 아 이거 괜히 뭔가 희망을 갖고 하는 게 되게 하찮다 여겨져서 안 먹은 지 좀 엄청 오래됐죠. 흑채는 이제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좀 하는 편이죠. 약발만 네. 틀어놓고 자면 와이프 거실에서 자석갯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오진 않아요. 근데 간혹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기억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어떤 할아버지가 탈모였어.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머리가 완전 대머리 그 잡채였는데 어느 날 머리를 감으려고 이렇게 세안을 하다가 이렇게 쓱 봤는데 치약이 있더래. 저걸로 머리를 한번 감아볼까 시원하게. 그래가지고 쿨 샴푸 마냥 치약으로 머리를 감았대 한 달 동안. 근데 머리가 점점 나더래. 그래서 그걸 6개월인가 계속 지속했더니 치약으로 머리 감는 걸 계속했더니 머리가 존나 나더래. 그래가지고 머리숱이 개많아진 거야 그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방송에서 이제 간증을 한 거지. 그거 보고 나서 이제 탈모인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치약으로 머리 감기도 도전해보고 그랬는데 그 아저씨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지. 근데 과학적으로는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는 거야. 그거 보고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 했었는데 안 했지 그냥. 네, 난 그냥 탈모여도 뭐 그렇게 크게 막 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삼탈이 아니라서. 삼자 탈모가 제일 불쌍해. 예. 저는 이제 약간 이런 그 뭐지? 뭐라 그러죠? 여기를? 뭐라 그러죠? 정수리. 정수리 탈모라서 좀 흑채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극복이 가능한데 와 삼자 탈모는 진짜 노답이에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벗겨지기 때문에 머리를 내렸는데 세팅을 잡아놨어. 근데 바람이 불어버리면 머리가 휘마리가 없으니까 이 흔들 이제 머리가 흩날리면서 엄청 사람이 되게 추하게 나와 얼굴이. 제트스키 물바퀴가 아이 보고 물 쏘는 거 봤어? 난리던데 지금. 그거 한강에서 그거 봤었어.
애기 자빠진 거 봤어. 근데 그건 그 사람 잘못이지. 그 제트스키 탄 사람 잘못이지. 어쨌건 인도에 물이 이렇게 흩날리지 않게끔 뭐 조금. 근데 그건 거의 너무 심했어. 어, 물대포였잖아. 물대포 애기 날라가던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스로틀을 좀 살살만 감았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감아가 버려가지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정조준해 갖고 쏜 것처럼 보이더만. 고의는 아니었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하고 활동할 수밖에 없거든, 한강이라는 곳은. 더운 여름에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복장 착용하고 그렇게 제트스키 타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시원하게 느끼고 멋있게 느껴지니까 그런 시선을 받는 것 스스로도 뭔가 그 취미를 즐기는데 위로를 받거든. 어, 자존감도 좀 올라가고. 어, 사람들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런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단톡방에 짜증난다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게 발설 그 모두 그 단톡방에 있는 모두를 믿은 거지. 어. 전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서도 말을 굉장히 조심히 하는 편이에요. 예. 너무 믿은 거지. 어. 그런 생각이 속으로 들어도 겉으로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단톡방은 내가 지분이 제일 높긴 하더라. 저도 놀랬어요. 이게 2023년 분석. 내가 제일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분석하는 거. 휠체어는 진짜 휠체어를 타는 거지. 어,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기종을 이제 바이크 모델명으로 쓰는 게 아니라 휠체어로 기종을 쓰는 거고. 이제 뭐 바이크를 잠깐 접고 있는 애들은 이제 뚜벅이로 해놓는 거고 닉네임을. 근데 이 판 자체가 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이것도 많이 해요. 또 겨울 때 같은 경우 이제 시즌 오프니까 그때 또 못하니까
예, 그때 또 팔고 시즌 1때또 괜찮은 매물 있으면 보고 있다가 사고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약간 아이템 경매장 보듯이 복귀할 각을 계속 보고 있는 거지. 저는 그걸 안 봐요. 왜냐? 신차를 내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중고로 사는 게 훨씬 나아. 중고가는 안 떨어지거든, 잘. 연식이 이제 올라가고 키로수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막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건 있겠습니다만은, 사고 차가 내가 타다가 사고 낸게 아니면은 신차 내리는 게좀 미련한 짓이긴 해요. 예. 사면서부터 이제 감가를 존나 쳐맞으니까. 차도 그렇잖아요. 바이크는 이제 근데 또 재산세가 안 잡혀서 세 대씩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지. 왜 저래? 저런 애들 아직도 오네? 유치해 죽겠어. 아, 그, 뭐, 좀 음흉해. 이렇게, 좀, 관음증 환자도 아니고, 블랙 처당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댓글 가림막 당했으면, 꺼지면 되잖아, 사실. 아, 솔직히 나 까놓고 얘기할게. 니네 꺼지면 안 돼, 그냥? 왜 자꾸 음흉하게, 뭐, 대체제 찾았다며 댓글 보니까, 어? 뭐, 침착맨 재밌어요. 뭐, 누구 재밌어요? 누구 보세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이놈 벌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정내미 다 털려갖고 다른 방송 보겠다며 우아굿 방송 보고 막 그러겠다며 글로 꺼져 그냥. 그러면 왜 자꾸 와가지고 부캐로 들어와가지고 음흉하게 어? 그렇게 함 섀도우 복싱하고 그러고 광태당하냐 블랙당하냐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진짜. 씨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모르겠어 난 진짜. 왜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내가 좀 매몰차고 되게 좀 냉정하게 끊어내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부류들을 끊어내고 이렇게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리니까 처음엔 더 날뛰다가 뭐 제풀에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전에는 광태하고 많이 풀어줬죠. 예. 그래서 여기도 올렸잖아요. 그 같은 내용으로. 좋게 표현해도 형님 유튜브 보고 와서 아 수험생인데 감사합니다. 잘 우리 보고 있습니다. 바비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썼죠. 좋게 표현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쉽다라든지 아니 제가 뭔가 방송의 방향성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게 무슨 뭐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거 그냥 너무 상식이잖아. 상식 그 자체잖아. 맞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 뭐 방송이 좀 편성이 좀 달라졌다. 오케이, 알겠어. 볼게. 아니, 나안 볼게. 아니, 나 그냥 녹방으로 볼게.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할수 있는 최선의 어떤 표현은 그냥 아쉽다 정도 아니겠어요? 오만 쌍욕에다가 그냥 아주 뭐, 예.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막 사과방송하고 괜히 막 저자세로 낮추면서 그런 뭔가 행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왜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하나 더 들었던 생각은 진짜 좀 가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글까지도 남겼어요. 원래 이렇게 엄근진으로 글쓸 필요도 없었던 것이었는데, 뭐, 라이프랑 나랑 이제 자는 틈을 타서, 예, 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돌을 던졌죠. 예. 그래서 이제 좋게 표현해도 될 텐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 마냥 쌍욕에 저주를 퍼붓고 아주 개지랄들을 하는군요. 예. 나는 이런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뭐, 어긋나고 결핍 있고 뭔가 음침한 사람들. 예,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 구분 못하는 사람들한테 난 좀 지쳐버렸어요. 예. 코디형 사랑해 나 잘. 아이고 우리 바베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00개, 200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올렸는데 뭐 각자 좀 이제 뭐 좀 받아들이는 바가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예, 이게 근데 난 이게 열받는다. 이게 뭔가 열받는 행보고 이게 뭔가 열받고 배신감 느껴지고 이게 좀 어 나를 열받게 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어. 열받을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한들 저렇게 선택을 한들 팬이면은 그리고 시청자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은 그런 댓글에 공감할 뻔했어요. 예. 히키 개백수들에게 있어서 정말 히키 개백수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빛 같은 존재라고 이런 얘기가 좀 웃픈 그런 댓글이긴 했는데 예. 맞아. 히키 개백수들에게 한 줄기 쾌락이야 코트는. 그래서 저 새끼들이 저렇게 개지랄들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절대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하긴 오죽하면은 진짜 내가 이제 일상 내 SNS를 안 하니까 카페에다가 일상 사진 공유하고 이번엔 어딜 갔고 뭘 먹었고 뭘 어쨌고 이런 거 그냥 올리는 거 자체만으로도 그런 걸로도 자기 자신 뽐내고 과시하고 뭔가 기만질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해석을 해갖고 그런 걸로도 막 글을 쓰고 하는 애들인데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냥 나는 재밌게 잘 놀았다 근황 궁금해하고 방송 쉴 때 뭐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냥 사진 찍은 거 갖다 올린 것 뿐인데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우월의식 느끼려고 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글들을 보고 나서 진짜 할 말을 잃었죠 그때는. 예. 그게 공감이 가더라. 코형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보는 것보다 형이 주는 재미가 대체 불가라서. 아, 너무 예 과분한 칭찬인데요. 예, 아무튼 근데 그래서 그 특수 팬층이 많은 방송의 빈도를 계속 요구하는 거라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대체제 찾았다. 코트야 네 대체제 찾았어. 어 꺼져 그냥. 그동안 즐거웠다. 풍선 하나도 안 쐈고 이래서 안 쏜 거야. 꺼져 그냥 이러면서 막 가래침 뱉고 황가래 뱉고 예 뭐 난장을 까고 그러고 댓글 악플 달아놓고 했던데 그냥 가소롭더라고요. 예. 아니 뭐 기분 뭐 기분이 뭐가 나빠요. 예. 아니 원래 그 인방이라는 게 다 취향 타는 거임 진짜로. 인방이라는 게 다 취향 타고 그런 거라서. 예. 저도 뭐 재밌게 보던 채널이 좀 재미가 없다 싶으면 구독 취소하고 다른 채널로 갈아타는데요. 뭐 똑같은 거지 뭐. 예. 아 절대 멘탈 안 나가요 그런 걸로. 의도가 너무 여실히 보이는 거라서. 어, 네 판단이나 네 행동이나 네가 그 바뀌어가는 변화되는 그 지점이 나한테 진짜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를 예 그냥 호소하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지 이 사람들이 뭐 저를 안 본다 뭐 다른 데로 갈아탄다 뭐 온갖 저주를 퍼부어도 그냥 예전에는 그런 거에 좀 타격이 있었는데 지금 별로 예 의도가 너무 보이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쌈배한테 표시다 여러분들.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독불장군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변화를 가져가려면 당연히 불만 많은 사람들한테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와, 그럼 붙지 마라. 난 형이 제일 좋아 그래도. 어떤 사람은 내가 마탱이 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존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러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방송 안 켰을 때 뭔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겠어요? 예, 제 인생이 걸린 문제고 앞으로의 인생이 걸린 문제고 앞으로의 저를 따라주는 이제 그런 직원들 인생도 달린 문제인데 최대한 오래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죠. 맞아요. 이러나 저러나 방장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만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감추고 가면 쓰면서 지금 채팅창에서 그래 채팅 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거나 말거나. 솔직히 형이 전기 챙겨줄 때 인성은 아는데 나는 형 믿고 구도관 풀어서 남자 앞으로 그 제이핑갑은 두 번째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심심하당님. 네. 사이다 고마워. 아무튼 이 안경 쓰면 불만이 계속 안경을 닦아야 돼. 이 속눈썹이 길어갖고 자꾸 여기에 이렇게 뿌옇게 돼. 뿔테 쓰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뿔테 쓰면 진짜 싫어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뿔테 존나 찐따 같다고 병신 같다고. 뿔테 갖고 와봐봐. 화장실에 있을 거야. 맞아, 조용남이라 그러고 조용기라 그러고. 나 뿔테 처음에 썼을 때 남자들이래. 뭐야, 뭐라 그랬더라? 뭐 슈퍼맨 그 켄트 클락인가? 클락 켄트인가? 그 느낌 내려고 했다고. 슈퍼맨 영화 보셨죠? 슈퍼맨이 이제 기자로 활동할 때, 일반인으로 활동할 때 뿔테 쓰잖아요. 그 느낌 낸다고 막 헛소리 했는데 존나 웃겼는데. 철구 형 키프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락 켄트 그 자체. 그 시절 코트 생각나서 들렸는데 역시 멋져. 아, 근데 이 안경이 진짜 좋긴 좋아요. 예. 눈썹도 안 닦고. 근데 외모적인 거는 여자 시청자들한테 피드백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성이 보는 그 외적인 게 더 정확해.
남자가 말하는 건 다 걸러야 된다고. 아니요, 그 뭐 저 뭐 시력 교정 그 뭐냐 뭐라 그러냐 라섹 라식 이런 건 아직. 예. 또 하면은 또 방송을 또 쉬어야 되니까.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부작용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 빚 번짐도 좀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돈 들여서 한 것 중에 제일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그래서 모니터랑도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시청률입니다. 모니터 위에 지금 카메라가 있거든요. 근데 모니터랑 제 눈이랑 거리가 한 1.2m 정도 될 거예요. 되게 멀어요. 멀리 해놨어요, 일부러. 모니터는 좀 크고, 예, 폰트를 좀 키운 편이고, 예. 졸라 멀리 해놨어요. 시력 때문에. 1.2m, 뭔 2.2m야. 눈에 제일 안 좋은 상태가 모니터 24인치 같은 거 쓰고 한 30cm? 이러고 게임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러고 게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눈 진짜 안 좋아지죠. 예. 0.4, 0.5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 거북목도 별로 없어요, 확실히. 거북목을 떠 목이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목 있고요. 목 있습니다. 예. 똥말이 없네. 현 1세대 얼짱 출신으로 무슨 생각 드시나요? 뭔 소리예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지금 1일 1 콩국수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콩국수를 오늘 두 그릇을 시켰어요. 하나는 곱빼기, 하나는 그냥 콩국수. 항상 이 집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배달비는 2,000원인데 콩국수가 9,000원이에요 곱빼기 라면은 10,000원이에요 최소 배달 주문할 수 있는 그 돈은 배달 이제 가능 최소 금액은 15,0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 콩국수를 시킨다고 치고 곱빼기 시켜가지고 5,000원이 남잖아요. 이거저거 다 조합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탄수화물이야. 중국집에서 제일 돈 이제 남는 그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에 이제 돈 채우려면은 뭐 군만두인데 난 군만두 시키는 거 제일 돈 아깝거든요. 중국집에서. 그래서 뭐 마파두부밥도 시켜보고 잡탕밥도 시켜보고 볶음밥도 시켜보고 짜장면도 시켜보고 했는데 뭔가 물려서 뭔가 못 먹겠더라고. 콩국수 하나 먹으면 배불러 갖고. 너는 좀 과시겠죠. 콩국수 아까워 가지고. 그래서 콩국수 하나랑 콩국수 곱빼기 하나랑 시켜가지고 19,000원을 시켰죠. 예, 미친놈 마냥. 거기다 이제 배달비 2,000원 하면 21,000원이죠 한 끼에. 그래가지고 랄프 보고 너 콩국수 하나 먹을래 그랬더니 저 이미 밥 먹었다 그래가지고. 예,
이미 배가 부른데 이게 거짓 배부름이라고 생각하고 콩국수를 두 개 때렸더니 와 탄수화물 중독 걸려가지고 예 얼굴 뒤지게 붓고 망했습니다 그냥 예 그러고 나서 순살치킨을 또 시켜갖고 순살치킨 반 정도 먹고 그냥 저기 TV 앞에 있는 트레이에다 그냥 그대로 올려놓고 그러고 방송 킨 거라서 예. 똥이 안 마려울 수가 없겠죠? 똥 단계 한번 밝혀주시죠 형님 아니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바비킹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가신다면서 안 가셨네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배를 채우시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5,000원 나오면 거기다 뭘 추가하실 거예요? 대안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웃긴 게 샌드위치 같은 것도 하고 뭐 아메리카노 그리고 약간 카페에서 파는 그런 류들을 몇 개 이렇게 해놨더라고 예전에 그래가지고 무슨 삶은 계란 뭐 3,000원어치 이제 시키고 거기다 2,000원은 이제 뭐 아메리카노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시켜서 먹었는데 그것도 별로더라고 구운 계란 4개에 3,000원 예. 근데 오늘 이 콩국수 두 개 조합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배달 최소 금액 이게 참 뭔가 아쉬워 곱빼기 한 개만 먹어도 되는데 아. 예, 뭐 서리태 콩국수라 그러더라고요. 맛은 있어요, 확실히. 나 이 집에서밖에 안 시켜 먹기 때문에. 콩국수로 이번 뭐 내가 봤을 때 이번 달만 해도 20만 원 때려 넣었을 듯 이 집에다가 콩국수 값으로 미친놈 마냥 콩국수를 매일 같이 먹으니까 중독됐어요, 중독. 저 말이 존나 웃기네. 뭐 하나 꽂히면 대가리 깨질 때까지 처먹는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예.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김말이 꽂혀갖고, 김말이를 세상에 그때 3,000원씩 시켜먹은, 그때 이제 엄청 그 물가가 쌀 때라서 김말이 하나에 300원, 200원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김말이를 세상에 15개인가 포장해와갖고 집에서 투니버스 보면서 김말이 처먹다가 완전히 체해가지고, 당면으로 토 엄청 하고 그러고 나서 아 이제 먹으면 안 되겠다 김말이 10년 10몇 년 동안 안 먹다가 지금은 먹어요 가끔